안녕하세요, 두고워치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번에도 시계 2개 합동 리뷰 갑니다. 진도 좀 빼려고요. 암튼 그래서 오늘은 제 맘대로 준비한 스페셜 이벤트, 세계 최고의 시계를 뽑는 대표 시계 선발전입니다. 우승자를 위한 뭐 특별한 상금 같은 건 없지만 평균 나이 43.5세에 99.1% 0.9%라는 상당히 침울하고 참담한 남녀 비율로 이루어진 한 유튜브 채널 구독자 집단에게 약간 뭐 인정받는 뭐 그런 돈으로 바꿀 수 없는 명예 같은 게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준비한 선발전 타이틀은 2021 The Best Outdoor Watch for Camping, 2021년 최고의 주말용 캠핑 시계 선발전입니다. 뭐 늘 그렇듯이 딱히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굳이 뽑자면 지금이 캠핑 다니기 좋은 날씨 같아서요. 참고로 구매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 아니니까요. 그냥 재미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암튼 이게 뭐라고 전세계 시계 브랜드의 대표 필드 시계 모델들이, 그것도 수백여 개의 모델들이 원서 접수를 하였는데, 안타깝게도 언제나 가장 넘기 어렵다는 서류 전형에서 대부분 불합격 되었네요. 서류 심사 항목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구성 심사. 나름대로의 과학적인 평가를 위해 제 기준은 그냥 바닥에 던져도 안 깨지는 시계, 주말 캠핑용인데 뭐 저희가 무슨 군용시계 뽑는 건 아니니까, 충격에 약해 보이거나 기본적으로 전면 글래스 높이가 이 베젤 높이와 같거나 높이 튀어나와 있는 디자인은 모두 제외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방수 성능. 바다에 들어가서 심해 잠수가 가능한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조건 말고요. 캠핑을 하다 보면 갑자기 비가 막 많이 와서 물에 흠뻑 젖는 상황까지만을 고려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가격. 집안의 절대 권력자로부터 경제적 압박을 받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의 공통된 과정 상황을 고려는 했지만, 그래도 이번엔 좀 폼나게 시원하게 갑시다. 10만원. 아, 너무 갔나? 좋다. 8만원 이하. 예. 일단 가격 조건에서 규모의 경제가 도저히 불가능한 마이크로 브랜드들은 다 나가주시고요. 어구, 여기서 뭐 전부 다 탈락이네요. 마지막 항목은 위원장 권한으로 한번 넣어봤는데, 야간 캠핑 속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언제나 최고의 성능 발휘가 가능한 막강한 야광 성능, 번거롭게 빛을 뭐 충전해야 하는 뭐 그것도 잠시나마 식별이 가능한 야광 도료를 도포한 시계들은 역시나 다 나가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아, 참고로 뭐 바쉐론 대 파텍이나 롤렉스 대 오메가 뭐 이런 멋진 승부를 기대하고 들어오신 분들은 엄청난 실망감에 욕하고 바로 나가실 수도 있으니, 고급진 컨텐츠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른 훌륭한 시계 채널들을 추천드립니다. 암튼 뭐 이렇게 그 까다로운 서류 심사가 끝났는데, 모든 스펙 조건을 만족하면서도 그 힘들다는 8만원 이하 가격까지 성공하여 최종 결승전까지 살아남은 두 회사는 동서양을 대표하는 두 브랜드, 바로 카시오와 타이맥스. 지난 몇십 년 동안 서로가 서로의 가장 큰 경쟁 회사였을 텐데, 벌써부터 치열한 기싸움이 느껴집니다. 이게 뽑고 보니 은근 재밌는 게, 두 선수들의 모델 이름에서 일단 앞서 말씀드린 조건들을 그냥 막 모조리 쓸어버리네요. 이름이 일단 탐험이랑 살림관리자입니다. 인정. 모든 악조건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은 정말이지 학을 뗄 정도로 무시무시한 이 두 시계는 카시오 포레스터 타이맥스 익스페디션입니다. 그럼 시계로 가보겠습니다. 짠! 카시오 포레스터 모델명 FT500WC와 타이맥스 익스페디션 T45181 두 시계입니다. 근데 일단 누가 누구를 벤치마킹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서로가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네요. 두 시계 모두 아라빅 인덱스의 숫자 배열이고요. 베이지톤 다이얼에 블랙 베젤에 레진 소재의 케이싱에 나일론 스트랩까지 정말 뭐 막상막하네요. 결승전 시작합니다. 먼저 케이스 크기 평가 시간. 포레스터의 40-43이나 익스페디션의 39-43mm이나 뭐 서로 1mm씩 차이가 나긴 하지만, 포레스터 다이얼이 살짝 더 작아서 전체적으로 보면 뭐 둘 다 의미 없는 차이라서 무승부. 다음은 다이얼 및 무브먼트 평가입니다. 카시오 포레스터에는 데이트 기능이 포함된 쿼츠 무브먼트가 적용되어 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봤지만 초침 정렬은 안 좋네요.
다이얼과 대조된 색상의 큼지막한 인덱스 덕분에 다이얼 신인성은 상당히 좋으며 이 깨알 같은 군용스러운 24시간계 표기는 좋아 보이네요. 타이맥스 익스페디션 역시 7만원대 가격이라곤 믿기 힘든 디테일한 다이얼 구성은 상당히 좋으며 특유의 이 빨강 초침을 적용한 부분과 역시나 큼지막한 인덱스의 신인성도 좋습니다. 이번 항목은 타이맥스의 완승인가 하고 기대를 하고 살펴보았지만 역시나 초침 정렬은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이얼 하단에 고급진 디지털 액정으로 몇 가지 기능들과 시간을 표기하는 아나디지 방식의 무브먼트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이번 항목은 타이맥스 승. 방수는 두 시계 모두 캠핑용으로는 충분한 100m 방수로 무승부. 스트랩 한번 보겠습니다. 익스페디션은 일반적인 버클에 핀 방식이 적용된 이중 나일론 스트랩, 포레스터는 벨크로 방식의 나일론 스트랩인데 이 러그와 스트랩 폭이 포레스터가 좀 더 크고 산 속에서 착용을 했다고 상상을 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벨크로 방식의 포레스터가 좀 더 이뻐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보풀 발생의 단점도 있고 이 부분은 개인 취향의 영역이라서 방수와 함께 이번 영역도 무승부로 하겠습니다. 이번 승부의 하이라이트, 어둠의 최강자는 과연 누구인가? 이건 저도 정말 놀랐는데 예상과 달리 카시오 포레스터의 LED 직접 조명 방식 일루미네이터가 상당히 밝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이 페이드아웃 기능이 있다는 거. 4만원대 가격에서 밝은 것도 모자라서 페이드아웃 기능이 있다는 것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군요. 그럼 이거 나가리인데 하면서 타이맥스를 보니 타이맥스 승, 무조건 승. 총평입니다. 아날로그와 함께 디지털 액정이 적용된 부분이나 감동적인 인디글로가 적용된 부분이나 전체적인 외형에서 보여지는 느낌은 아마도 일반인들 시각에서는 익스페디션이 근데 이 가격에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진정 맞는 건지 좀 당혹스러운데 암튼 익스페디션이 아주 살짝 더 세련되고 고급진 모습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3만원이라는 가격 차이는 4만원짜리 시계한테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마지막 가격평가 항목에서는 카시오 포레스터의 압승인 거죠. 규모의 경제가 그만큼 정말 무시무시한 겁니다. 저조차도 지금 이번 주말 캠핑 갈 때 어떤 걸 차야 할지 참 정말이지 끔찍한 고민인데 역시나 이번 편에서도 무책임하게 최종 결정은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시계가 나은 선택일까요? 또 한 번의 숙제를 드립니다.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지금까지 도그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